또 게임맨이야. 얘는 자존감이라는 걸 봐서 얘도 상처 안 받을 거야. 이분은 영어 수업 수준별 수업 하는데 중2 일자리가 여자애가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자. 끝나도 못 일어나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게 자냐. 나중에 얘가 마인크래프트 BJ. BJ. 예, 예. 그 방송 자키야. 아프리 아니 BJ 아프리카 TV 브로드캐스팅 자키야. 유튜브에 고등학생 방송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이랑 한 팀이 돼서 이 방송을 생중계하는데 연휴 때 17시간짜리도 있어. 영상. 전문가야. 게임 중독을 게임 중독으로만 바라보지 말자. 결국 애들이 자는 이유 뻔해. 이 수업하고 내 삶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는 거야. 이 수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, 그러니까 애들은 의미를 못 느끼니까 자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. 애한테 재빨리 우리들은 이 아이의 재능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는 그 가격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. 이렇게 800단어 목록을 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봐라 이렇게. 근데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해보시는 분이 마인크래프트랑 게임 해보시는 분이 없으시죠? 해본 사람만 이 의미를 해본 학생들은 아이고 이거 얘네들이 해봤거든요. 그래서 아 이거 참 하면서 자기가 몰입이 되네. 우리는 못 느껴요. 어몽은 뭐냐? 사이에 앵글이 앵글이 이거 뭘 표현한 거예요? 이거 앵글이 뭐다 아닌가? 아이들의 코드. 우리는 늘 가르치나 애들은 배우지 않는 이유.